어제 이명박 대통령, 전직 대통령께서 구속을 된 다음에, 또 구속 기소가 된 다음에 자유민주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바로 이 검찰 수사다. 대한민국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깊이 분노한다. 이런 SNS상에 글을 올렸습니다. 과연 범죄에 대한 수사,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범법행위를 단죄하려고 하는 검찰 수사가 자유민주 체제를 와해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검찰은 자유민주 체제를 와해시키는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는 움직임에 깊이 분노한다고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와 정통성이라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범죄가 역사와 정통성이라는 이야기인가, 이게 좀 간호하기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국민에 대한 무례하고 국민에 대한 비판을 자초하는 견강구애식 본인의 입장 피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만일에 실체적 진실을 둔갑을 시켜가지고 정치 보복 차원에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건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주장을 한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